네, 오늘 하락세가 3명이고요. 보합권이 2명입니다. 먼저 ISIC의 한규현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강원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며 현대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파라다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명에너지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한규현 팀장, 한규현 과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가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규현 과장님, 2450선 바로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반등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반짝 반등에 그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지지 구간을 확보한 위치고요. 아울러서 이제 매물 추세 또한 없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반등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이제 주요 반도체와 인터넷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중심으로 반등했는데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이 특별히 매수하는 이제 주체는 없었습니다. 자유반등에 따른 회복세가 어제 우리 증시를 회복을 이끌었다고 보여진 거죠. 증시는 반등했지만 거래대금과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공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진정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대기 매도세와 추가 악재의 노출이 없는 상황으로 자유반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반등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 속 회복에 추가 수급이 이제 추경 요인 향후 증시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연속 무너진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여부가 이제 증시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연준 강력한 코멘트는 지나갔고 또 이제 더 이상 강력한 멘트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빠른 진정 구간을 접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월 마무리하는 이제 거래일로 윈도 드레싱 효과가 있는 구간인데 현재 이제 매수와 매도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투자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의 여부가 금리 증시에 중요할 작용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회복이 지수의 향방을 가를 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른 진정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바로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좀 올라서게 된다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지만 이제 새벽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 여파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안정화를 시도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오늘 새벽에는 기존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연준 의원들이 또 부정적인 내용을 주면서 부담을 좀 안겼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초에도 조정을 좀 무섭게 받았고 이번 주 초에도 조정이 좀 나왔었던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좋은 내용이 있느냐 나쁜 내용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 대한민국 시장을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낙폭 자체도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 지금 이제 뭐 1350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보자면 1350원이 최고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고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꺾이기 직전의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이어졌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오늘 이제 어떤 스탠스, 어떤 포지션을 취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400포인트 정도를 좀 강력한 하단으로 잡고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2450포인트 이하로 빠지고 2450포인트
밑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미증시가 하락한 게 사실 돌발 악재로 인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2022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연중 저점은 7월 달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좀 천천히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좀 살펴보자면 6월 달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밀렸었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별만 잘 해낸다면 시장대 뭐 괜찮은 뭐 그나마 상반기보다는 나은 하반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영 과장님.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강원랜드라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주된 사업은 이제 관광 및 카지노 산업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총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인데 동사는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동사의 카지노 영업시간이 20시간으로 정상화됐습니다. 더불어 이제 카지노 업계 큰 손인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제 올해 강원랜드 분기이익이 25배가량 급증했고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80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실적은 이제 드랍액과 홀드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드랍액은 방문객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칩을 구매한 총액이고요. 홀드율은 드랍액이 이제 카지노가 게임에 이겨서 취득한 그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방문객 수가 늘면 드랍액이 증가하고 카지노의 이제 승리 비율이 높으면 홀드율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지노는 다른 리오프닝 수혜 업종 대비 원재료 가격 상승 공급 차질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실적으로 즉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또한 이제 1인당 구매칩 액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이는 좀 소비에 대한 여력이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이제 카지노 방문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가족여행과 이제 휴가철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혜도 잇따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외국인 인바운드의 회복이 정상적이지 못한 현 시점에서 카지노 업종 중 가장 빠르게 유의미한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배당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 관점을 좀 주목해 봐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 단기적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강원랜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할 만큼 최근에 이 현대차가 친환경 차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에 대한 차질이라든지 어쨌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실적적인 성장이나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진 않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고부가 차량에 대한 매출이 이어지면서 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려감으로써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입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대차의 실적적인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 자체가 3분기나 4분기 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뭐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겼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뭐 인플레 감축법안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뭐 순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당연히 해결이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